네, 경기 부양을 위한 연방 정부의 현금 지급 이번 달 중순부터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뱅크 카운터 정보가 없는 분들은 다음 달 초순부터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원진 기자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은행에 입금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 정보가 없을 경우 5월 4일부터 수표를 발송할 방침입니다. 모든 수표가 발행하는데 최대 20주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일주일에 500만 건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총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개인은 1인당 $1,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2,400를 받고 자녀 1명당 $500가 추가됩니다. 레스 SBS 이원정입니다.